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본격적인 2023 이사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에 스타팅 오더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주니어로 데뷔하는 선수도 있고 시니어로 올라간 선수들도 보이네요. 과연 어떤 선수가 주니어 그랑프리로 향하는 티켓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니어 그랑프리 티켓 배정은 지난 시즌 주니어 월드 순위 기준인데요. 신지아의 2위로 여싱은 14장, 김연겸의 6위로 남싱은 7장을 확보했습니다. 상위권 나라에서 포기한다면 한두 장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으나 선발전 이후 출전 선수 명단을 보면 연맹이 몇 자리를 확보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선발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구프 선발전이 국내 대회인 만큼 지난 시즌의 랭킹 대회와 종합 대회의 수행을 볼 텐데요. 이번 시즌 보게 될 기술 요소만 간추려서 선수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쇼트의 단독 점프 과제는 러츠입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점프는 러츠를 제외하고 구성해야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러츠 컨비네이션을 구성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어떤 점프를 들고 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러츠보다 플립 엣지를 더 엄격하게 체크하는 채점 경향에서 처음 플립 컨비네이션을 도전하는 선수들은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단독 스핀 과제는 플라잉 시 스핀입니다. 아마도 처음 시도하는 선수들이 많을 텐데 다른 스핀은 레이백과 체인지 풋 컨비네이션 스핀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주니어에서 스탯 시퀀스는 쇼트에서만 수행합니다. 레벨을 채우는 것도 힘들지만 높은 GOE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쇼트에서는 신지아 선수가 기술점, 구성점 모두 높습니다. 그 뒤로는 김유재, 권민솔, 한희수, 윤서진 선수들이 기술점을 이어가고 있고, 구성점에서는 윤하선, 권민솔, 윤서진, 김유재 선수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민솔 선수의 러츠 엣지와 김유재 선수의 플립 엣지를 얼마나 교정하는지 여부와 플립 어텐션을 종종 받는 신지아, 윤하선, 윤서진, 고나연 선수 등은 어떤 컨비네이션 점프를 구성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신지아 선수가 다시 컨비네이션 점프를 후반에 구성할지, 김유재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몇 번 뛸지, 점프 시퀀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 컨비네이션 점프 세 가지를 어떤 것으로 어느 부분에 구성했는가를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유연한 한희수 선수가 스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마무리에서 1루전 규정이 바뀌는 올 시즌엔 선수들이 어떤 어려운 마무리를 선택할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권민솔, 신지아 선수의 코레오 시퀀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엔 누가 코레오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될까요?
차이는 확실히 신지아 선수와 다른 선수 간의 기술점 구성점이 크게 차이 납니다. 그러나 주니어 22-23 시즌 베스트를 보면 신지아 선수가 기술 72.07점, 구성 59.14점은 권민소 선수가 기술 66.15점, 구성 61.09점, 김유재 선수가 기술 69.57점, 구성 60.08점 정도입니다. 이번 선발전에서는 기술 60점대와 구성 50점 후반대를 받는 선수가 포디움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주니어에 재도전하는 윤하선 선수가 얼만큼 기량을 끌어올리게 될지, 주니어에 데뷔하는 김유성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들고 올 것인지 등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